시장 보다 깊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시간이고요. 오늘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 투자전략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에 시장 상황 먼저 봐야겠습니다. 미증 씨 그래도 기분 좋게 출발을 했다가 창 막판 돼서 힘을 많이 잃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인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매우 안 좋습니다. 네, 매우 안 좋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오늘 표면적으로 뭐 ASM의 실적이 어쩌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없는 상황을 네. 올해 내내 지금까지 희망 고문을 가지고 끌어왔다. 물가는 여전히 높고 금리 인하는 빨리 할 도리가 없고 파월이 인정을 했고 파월이 인정하기 전부터도 딴 데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도 약세가 되고 달러 강세가 되고 우리도 1400 근처 가고 정부에서 개입하려는데 개입할 수단은 만만치 않고 네. 근데 전쟁은 터졌는데 칠까 말까 그러고 안 친다 하더라도 이란 이스라엘이 이란을 안 친다 하더라도 끝난 건가 중동 문제 해결되지 않은 거고 네. 그래서 바닥은 찾겠죠. 바닥은 찾을 것 같은데 이제 전고점이나 올라가는 거는 높이는 상당히 낮춰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오늘 미국장 빠진 거는 표면적으로는 ASML의 실적 충격이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ASML이 진짜 실적 충격일까요? 여러분도 잘못 아시는 겁니다. 이 표면적으로 매출이 뭐 이익이 30% 40% 줄었다는데 1월 말에 원래 1분기 가이던스를 줄 때 있잖아요. 네. 1분기 가이던스 준 게 있거든요. 그때 이게 50에서 50몇 유로인데 가이던스의 상단을 기대했다가 이게 한 1개월 사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상단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가이던스에. 근데 약간 상단에서 못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2.3% 매출 미스예요. 예상보다 매출 2.3% 미스고 이익단은 다 좋았어요. 근데 이게 충격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주가가 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역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ASML도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 7% 빠졌습니다만 다른 주식들, 어플라이 머티리얼 장비주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엔비디아도 빠졌잖아요. 걔네 주식은 이런 실적 뉴스 없잖아요. 왜 그렇게 빠져서 미국의 반도체가 빠졌을까? 그럼 매크로 영향이 가장 취약한 것이 가장 많이 올라간 반도체 주였다는 거기 때문에 ASML의 표면적인 이익 미스, 실적 미스가 아니고 그걸 핑계로 왕창 때렸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IMF에서 그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에 올해 빚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정부 부채가. 네. 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올해 선거가 많잖아요. 계속 돈 풀 것이다. 그쵸. 부채 관리 안 한다. 고금리인데. 그럼 고금리인데 부채 안 줄이고 금리 빨리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군데 터지는 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암시했거든요. 그래서 IMF에서 얘기한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향후 5년 내로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이따위로 갔다가는 미국이 중국이고 부채 만만치 않다라는 네. 얘기를 한 겁니다. 옛날에 위기가 올 때는요. 선진국가는 부채 문제를 못 따라서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신흥국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옛날에 태국이나 하는 뭐 외환위기예요. 그래서 신흥국가는 외환위기고 그 선진국가는 부채거든요. 그 부채 경고 나온 게 더 컸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돌아오면은 환율이죠. 어저께 막았습니다만 환율을 진짜 천사에 막을 수 있는지 그게 좀 이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ASML 실적 충격은 진짜 그거가 많이 충격이 아니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IMF 부채 경고가 중요하고 대한민국은 뭐죠? 환율 중계. 이 세 가지가 가장 맞물려가지고 주식시장은 오늘 아마 기도한데 오늘 바닥을 찾기를 바라는데 오늘 바닥을 찾더라도 올라갈 때 반등이 세게 올라온다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ASML의 실적 부진으로 증시가 하락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일단 전반적인 거시 경제 안에서의 이런 불안정성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증시를 흔들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반도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하락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죠. 완만한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경제가 계속 강해지는 것에 대한 네, 또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연준의 베이지북 내용 저희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까요? 네, slightly modest, 그러니까 네. 조금 완화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지역이 8개인가 10개인가 두 군데가 더 늘었거든요, 좋아지는 네. 곳이. 그래서 주택도 괜찮고, 뭐 커머셜 상업용은 좀 쇼쇼쇼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데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건데 좋은 거는 지금 금리 인하를 늦추게 하는 뭐 이건 지표는 아니고 그걸 네. 뒷받침한 정도니까 주가의 주식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다. 내지는 긍정적일 수는 없지만 특별히 나쁠 것도 없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그 전날에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돼서 조금은 다른 입장을 직접 발언을 통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시장이 그 전날부터 어느 정도는 충격을 흡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파월 자체도 일단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넘어서 뭐 이러다가 다시 금리 인상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네네. 나오더라고요. 사실 어저께 미국 시장에 선전을 했죠. 네. 의외로 반도체 0.8% 오르고 그러는데 어저께 장에서도 유일하게 많이 빠진 섹터가 있었어요. 네. 뭔지 아세요? 어떤 섹터? 부동산 섹터. 부동산은 어저께 마이너스 1.5% 빠졌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미리 빠져서 미국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오늘은 누가 빠졌죠? 반도체가 3. 몇 프로 빠졌잖아요. 부동산 섹터는 어저께 많이 빠져서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어저께 장이 약간 오바스럽게 리바운드를 한 거예요. 근거 없이. 그래서 오늘은 그거보다 더해서 오늘은 좀 과하게 빠진 거고 어저께는 좀 이상하게 잘 버텼다는 거냐. 왜냐하면은 입장을 바꿨다는데 파월이 아 금리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고금리를 가지고 더 제한적으로 하는 시간을 더 줘야 될 것 같다는 거는 네. 금리 빨리 인하 못하겠다는 얘기를 비친 거는 오늘 얘기가 아니고 어제 나왔던 거예요. 근데 반응은 오늘. 그 IT 쪽에 많은 했던 거고 어저께 이미 부동산 섹터에 그 조짐이 보였다는 거고 한국 시장에는 그게 우리 환율과 관련돼가지고 어저께 좀 미리 어저께 생각보다 한국이 더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미국보다 덜 빠지길 바라는데 어쨌든 어저께 오늘 나눠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밀어주는데 금리 인하를 아직도 두 번씩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많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두 번을 하는데 7월 달에 시작하냐 9월 달에 시작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7월 달에 시작하면은 주가는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7월도 될까 말까가 반반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9월이 되면은 주가는 눈치를 보면서 갈 것 같아요. 언제까지? 지금 5월, 6월이니까 9월 달에 하는지 7월 하는지 언제 9월 하는지 7월 하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7월 말 정도까지는 눈치 봐야 돼요. 7월 말에 데이터가 나오는데 PC 데이터 6월달 PC 데이터 7월 말에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아 이게 그 저기 9월달에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거 적는군요. 그래서 6월 7월 여름 지나갈 때까지는 이 7월인지 9월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못하기 그쵸. 때문에 눈치 작전이 2개월 더 지속되고 만약에 그 상간에 7월달에 되면은 주가는 이제 안 빠지는 거고 9월달 되면은 눈치 작전을 끝까지 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진짜 한 번 한다. 네. 데이터 높아서. 네. 그럼 한 번 한다면 언제 할까요? 한 번을 7월하고 말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번 한다는 얘기는 선거 끝나고 한다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12월에 한다. 9월달 가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식시장은 한 3% 이상 조정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금리에 대한 임팩트는 많이 기대가 낮아졌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두 번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관점에서 금리 인상하면은 이건 충격이고요. 금리 인상이 아니더라도 한 번을 끝나는 게 되면은 아직 컨센서스 그렇게 대피면은 주가는 한 3% 정도는 전체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대한민국은 전저점은 아니더라도 아마 2000 금리나 한 번이면은 2500을 깰 수도 있다. 현재는 그 2500 깬다는 컨센서스 잡히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두 번을 7월 중 9월 한다. 그래서 네. 2500 중반까지는 버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두 번의 금리 인하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지수단에서 3%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은 미리 예상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 곧 있으면 1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다만 간밤 바클레이즈에서도 1분기 실적 우리가 기대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조정하기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전기차 섹터 전반적으로 사실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테슬라만 놓고 봤을 때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올해 뭐 연초부터 그 뭐지 저기 그 가격을 올리니 내리추니 네. 올리면은 뭐죠? 그 적자가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올린다 그러고 내리면 뭐죠?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내린다 그러고 어쨌든 안 좋았잖아요. 네. 가장 큰 건 뭐냐면 출하량이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1.4분기 출하량은 이미 발표됐죠?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늘지가 않았잖아요. 줄었죠 오히려. 근데 2분기도 지금 얼마나 늘지가 알지 못해요. 그 상태에서 잡음만 했죠. 왜? 뭐 안 팔리니까 그 저기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FSD를 무료로 한 달간 써보게 한다.
그러다가 몇 주 지난 다음에 지난주에는 FSD 가격을 월 199불에서 반토막 99불에 쓰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뭐죠? 안 팔리니까 그러는 거야. 안 팔리니까. 그래서 근데 안 팔린다는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더 뭐 안 좋아서 저 세상으로 간다. 전기차 그 저기 2차전 저기 테슬라가 100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까 마찬가지인데요. 금리 인하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대한 기대는 판매량이 테슬라가 작년보다 YOY 성장할 것 같다. 성장할 만한 근거가 가격을 낮췄으니까 반응을 한다. 아니 FSD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거에 따른 뭔가 저기 마진이 좀 개선될 것 같다. 이런 구체적인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가장 빠른 거는 다음 주 23일 날 실적 지켜봐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익률. FSD가 얼마나 파는지 저가 전기차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로보택시 한다 그러는데 로보택시가요 저가 전기차가 없이는 로보택시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 로보택시 하면 운전사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택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그 자율주행 레벨 2.5 이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레벨 4, 4, 5가 돼야 되거든요. 네. 기술도 돼야 되고 레귤레이션도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테슬라가 할 수 있는 거 빨리 땡길 수 있는지는 8월 8일 날 얘기했는데 8월 8일까지 그거 믿고 살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거를 확인해서 결국은 출하량이 2분기, 3분기 어느 시점에 작년보다 좋아져요.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네. 주식시장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답은 혹한기는 닥쳤는데 네.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 전년 동기 대비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않는 한 지속적인 혹한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일단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쪽에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서두에 ASML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간밤에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 반도체주들의 가격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1분기에 ASML 실적 자체가 시장 기대치보다는 부진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연간 가이던스는 계속해서 유지해둔 모습이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 산업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ASM은 이게 그 만드는 EUV 노광 장비라는 것이 네. 4천억이잖아요. 만들 때 이게 한 달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빨라도 9개월, 1년 걸리거든요. 얘네 중요한 거는 수주 잔고예요. 수주 잔고가 어디서 늘어났느냐 그건데 제가 수주 잔고인지 못 봤습니다만 네. 어쨌든 1분기 예측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전에 예측 범위 내에 있어요. 3개월 전에 준 예측 범위 내라고요. 근데 시장이 3개월 전에 850불일 때 예측이 얼마 50에서 뭐야 50에서 그 죄송합니다. 50에서 55유로였는데 실적이 52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52.9. 딱 중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3개월 전에 준 가이던스 중간에 나온 건데 기대치가 높아졌다가 내려간 거거든요. 주가는 850불에서 그 사이에 970까지 올라간 거예요. 970불에서 오늘 7% 빠져갖고 좀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도 3개월 전부터 올라간 상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회사는 원래 1분기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앵커님 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전반적인 와는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다. 매출 네. 기준으로. 네. 그럼 뭐죠? 2분기, 3분기 갈수록 하반기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왜? 작년에 받은 오더가 그때 실현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달라진 거 없고 주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빨리 갔다가 내려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저는 강조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듣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얘네가 2분기 가이던스 줬을 거 아니에요. 2분기 가이던스는 회사 예상치 시장에서 비슷해요. 네. 그럼 뭐죠? 1분기만 가이던스 내에 중간에 왔다는 것뿐이에요. 높게 안 나왔던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게 미뤄지거나 네. 매크로 이슈가 아니었으면 이거 오늘 7% 빠졌다가 내일 4% 올라갈 건데 네. 장이 다른 것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7% 빠진 것 되돌릴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3개월 전 실적 발표할 때 1월 24일에 840불에서 그걸 깨질 정도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 떨 건 없는데 문제는 오늘 TSMC가 실적 발표 아직 안 됐나요? 모르겠는데 네. TSMC가 어저께 3월 달 매출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TSMC는 이미 1분기 매출은 다 발표된 거예요. 1분기 매출이 얼마 나왔냐면은 TSMC가 성장했어요. 한 10점 그렇죠. 1분기 매출이 16.5% 이미 발표됐어요. 괜찮은 거예요. 마진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TSMC도 오늘 장에서 약간 밀렸잖아요. 네. 장의 분위기가 세다. 근데 어저께 한국이 많이 빠졌죠. 그렇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제보다 더 빠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험악할 것 같습니다만 네. 험악한 것이 어제 축적을 미리 맞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오늘 하락할 명분이 필요했고 ASML의 실적 약화가 어떻게 보면 좋은 명분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TSMC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해줬는데 앞서 먼저 보조금을 받았던 TSMC에 이어서 이제 우리 삼성전자도 또 보조금을 받아들였죠. 어제는 또 주가 하락이 이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남아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보조금 얘기는 참 우스운 얘기인데 그 TSMC하고 인텔이 1000억불 정도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거예요. 물론 기간이 다르고 네. TSMC가 한 600몇십억불, 삼성이 어떻게 하냐면 450억불이에요. 아, 투자 많이 한 순서대로 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투자를 적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은 게 제일 적습니다. 100몇 킬로 60몇 차차인데 비율로 다 14%고 저기 17%, 8%인데 그 무슨 숫자 장난이냐고요. 우리 뭐 포함된지 아세요? 안 포함된지 아세요? 인텔하고 TSMC는요. 네. 보조금 뭐 60억불, 100억불 말고 저리 대출금. 그게 60억불, 100억불 따로 있어요. 그거 합치면 걔네들은 실질적으로 혜택 받은 것이 네. 삼성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언제 생산돼요? 26년대에 나오거든요. 공장이. 미국 공장들이 네. 내년에 가동되기도 하고 대충 20년 많이 나와요. 22년 뒤에 업황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미국에 생산하는 그 순간에 업황이 버티느냐 AI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잘못 버티면은 그때 공급 초과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공급 초과 걱정은 내년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게 투자한 게 얼마 많이 투자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꺼번에 밀려나오면 그게 이슈가 되니 업황의 문제지 보조금의 비율은 숫자 장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도 일단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하방 압력이 강했고 계속해서 환율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가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네, 그 만약에 투자를 만약에 한 현금을 20% 갖고 계시고 네.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앵커님은 지금 오늘 팔고 싶으세요? 사고 싶으세요? 20% 가지고. 바닥이 확인되면 사지 않을까요? 오늘 봤던 확인될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 제 말씀 듣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현금이 부족한 사람이 힘든 거죠. 근데 현금이 많다고 해가지고 바로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죠. 한국의 리스크는 뭐라 그랬죠? 아까 미국은 대시 많은데 금리를 인하를 하느니 마느니 그래서 뭐 많이 오른 것도 빼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게 있는데 한국이 다른 건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환율하고 기업 밸류업이에요. 근데 환율은 어떤 거죠? 막는다 했는데 더 막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길리니까 환율이 지금 막더라도 1400 안 가더라도 이것이 높은 레벨에서 빨리 내려올 수 있느냐. 그래서 외국인이 빨리 한국 주식을 올 초처럼 살게 만들 네. 것이냐. 그건 만만치 않고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게 그 주저하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 한국이 그나마 1월 중순, 2월 달부터 많이 올라갈 것 중에 하나는 반도체 말고 뭐 있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여태까지 상황이 녹록지 않게 되는 분위기로 여러 가지 정황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는지 모르지만 주가는 그걸 동의하고 있는 거죠. 네. 만만치 않다. 기업 밸류업의 그 추진력이 애매해졌다. 최근 사이에 더.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게 됐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여태까지 19조 샀는데 지금은 조금 뺄 기분을 내죠. 하나 말씀드리면 외국인은요. 그 올해 들어 19조 샀는데요. 걔네들은 달러가 1,4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2,530만 되더라도 이익이 남습니다. 2,530까지 되더라도 그때 팔아도 어떻게 돼요? 달러에서 먹은 게 있기 때문에 2,400 유지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익 실현할 욕구가 넘치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이 다른 거는 기업 밸류가 있었는데 그것도 애매해진 거죠. 그렇죠. 반도체는 미국하고 비슷하게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은 분명히 많이 내려왔고 제가 당초 예상했던 2,560에 거의 근접했습니다만은 현금이 있을 때 이거를 다 태워라 오늘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공포가 와서 아마 그 뭐죠 수급에서 개인들이라든지 모두가 됐던 간에 이게 투매 비슷한 게 나오면 그때 네. 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환율 안정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주시하시면서 개인 단에서의 이 무거운 또 매도세가 나올 때 시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